자, F코드 잘 잡는 시트 찍는 거야? 요령과 소리 잘 나게 하기 위한 연습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F코드 소리 나기 힘드시죠? 자, 먼저 F코드는 처음부터 소리가 잘 나긴 힘듭니다. 뭐 빨래판 긁는 소리 있다죠? 드륵드륵. 네, 그거 당연합니다. 근데 그것들을 빨리 빨래판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 모양과 요령이 있는데요. 자, F코드를 잡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죠? 1번 손가락이 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. 힘이. 자, 1번 손가락을 모양을 F코드 잡을 때 요령이 있습니다. 여기 가운데로 잡는 것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요 뼈, 1번 손가락 옆에 있는 뼈로 누른다 생각하시고 손가락 모양을 살짝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. 약간 낚싯바늘처럼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 댑니다. 그리고 이 칸이 있는데 이 앞에 칸이 아니라 이 숫에 프렛 있는 칸에 이렇게 끝이 오게 근처에 오게 해야 버징이 안 납니다. 자, 그래서 또 집중해서 눌러야 될 위치는 6번 줄과 2번 줄 위주로 힘을 들어가게 옆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.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손가락을 차례대로 F코드 차례 위치대로 잡아줍니다. 그 상태에서 치면 뭐 처음에는 뭐 나는 줄이 있고 안 나는 줄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 상태를 이 상태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제 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 나중에 손가락 힘 하던 길르는 방법. 자, 이 상태를 잡고 기타를 이렇게 세웁니다. 세운 상태에서 F코드 그대로 잡은 유지하면서. 그래서 이렇게 오래, 최대한 오래 버팁니다. 오른손은 잡지 않고요. 자, 이 상태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팁니다. 단, 쿵 소리가 나지 않게, 네, 오른손 항상 준비해 주시고, 발로 받칠 준비하시고, 그래서 오래 잡고 있다 보면, 이 왼손, 손 아구라고 하죠? 손 힘이 이렇게, 길러져서 F코드가 소리가 빨리 잘 나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F코드 소리 잘 나게 하기 위한 손가락 모양과 팁과 그리고 연습 방법이었습니다. 열심히 해서 왕초보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. F코드.